왼쪽 키가 업 그리고 김지환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단 10분입니다. 75-60 점수차는 15점 차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는 4쿼터로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스테이 공격 플레이어 스크린 이후에 허일영 들어오면서 던집니다. 급점! 네, 베테랑 허일영 선수가 4쿼터 시작과 동시에 아주 중요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75-62 16점 차. SK는 지금 4쿼터 출발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밀 원희가 맡고 있습니다. 네, 시간을 체크해야 돼요. 페이더웨이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투 김기엽, 김기엽 지켜냅니다. 빠르게 올라가는 김선영. 어, 비었어요. 허일영 3 와. 사실 김선영 선수의 대단한 이 스피드가 예. 이 허일영 선수의 3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선영 베이스라인 받아 나왔습니다. 외곽으로 길게 최성원 패스 김기엽 마무리. 아 지금 KC가 로테이션하는 과정에서 코너에 있는 허일영 선수 체크하기 위해서 나가는 바람에 네. 골밑에 있는 최국윤 선수가 완전 사수가 열렸습니다. 점수차는 8점차 남아있는 시간 7분 수비를 딱 돌립니다. 허웅 들어갑니다. 순식간에 골밑까지 자밀 원이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밀 원이 아주 침착하네요. 네. 김선영 오! 이번에도 MVP. 아 정말 라거나 골밑 투입 이승현 어 볼 뺏깁니다. 볼 뺏깁니다. 허일영죠. 어 멋지나요? 민조준 3포 뒤바꾸고 있습니다. 와, 3대1 턴오버를 와, 3점수로 완벽하게 만들어냅니다. 수비를 다 돌립니다. 정창영 들어갑니다. 레이업 안 들어갔어요. 막아내고 있는 서울 SK. 네, 지금도 리바운드는 최고의 선수였고요. 허일영 백샷! 오! 쪽에 들었습니다. 네. 원이 스크린 다운 패스 자밀 원이 들어갑니다. 이제는 한 점 차까지. 아 사실 지금 라가노 선수의 디펜스를 완벽했습니다. 예. 점수 차는 두 점 차 남아 있는 시간 2분. 어 걸렸어요. 김선영 돌파 시도 들어갑니다. 동점. 자 지금 와 제대로 걸렸어요. 예. 기어코 MVP가 동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83-83. 아, 경기가 정말 뜨겁네요. 김지환 수비를 속입니다. 바운 패스. 이승현 외곽. 허우 안 들어갔어요. 자, 이제는 역전을 바라보고 있는 서울 SK. 오, 허일영. 와! 역전! 역전! 허일영의 역전 석점. 29초 점수차는 3점차 KCC 공격. 아 오늘 승리의 여신은 어느 쪽을 보고 미소를 지어줄까요? 예. 김지환 이승현에게 다시 김지환 3점 성공. 김지환이요. 김지환 역전 3점. 이제 점수차는 다시 2점차 앞서고 있는 쪽은 전주 KCC. 남은 시간은 34.2초. 자 여기서 이제 SK가 어떤 이도 궁금합니다. 빠른 공격을 선택해서 투포원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한 번씩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두 점으로 갈지 석점으로 갈지도 선택의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김선영부터 출발합니다. 첫 패스는 자밀원이에게. 자밀원이 프리무브 이후에 자밀원이 독점! 자밀원이 첫 패스에 나갑니다. 그리고 송동은 김지환! 아, 들어갔어요. 이렇게 4쿼터가 끝납니다. 이렇게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4쿼터가 종료됩니다. 연장전 5분입니다. 첫 패스 골밑 올라갑니다. 득점 성공. 아, 지금 정원 선수의 허를 치르는 지금 백더 컷. 예, 원희의 스크린. 김선영 원희에게. 자밀 원희 올라갑니다. 득점 성공입니다. 네, 나가는 선수가 개인 파울이 4개이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 패스 투입됩니다. 이승현에게. 수비는 최규영. 네, 약간 팀 파울이에요. 이승현 외곽으로 걸렸어요. 반칙 아, 성공. 네, 이승현 선수가 저쪽 방향을 선택해서는 안 됐었습니다. 지금 자밀 원희 뒤로 줍니다. 됐어요. 아, 오픈 기회. 원드립을 석점. 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자, 몸을 날립니다. 자밀 원희 반칙입니다. 반칙입니다. 자, 지금 라구나 선수의 반칙인가요? 네, 라구나 선수. 아, 이렇게 되면 라구나 선수가 파울 아웃입니다. 김선영. 최부경 다시 김선영 던집니다. 오! 석점! 이야! 와! 팬들의 심장을 향해 석점을 쏘아 올립니다. 이제 남아 있는 1분 26초만 어떻게 흘러갈지를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지환 수비를 딱 돌립니다. 골밑. 어, 걸렸어요. 수비 성공. SK 김선영 자밀 원희 쪽으로 아이솔레이션 할 거예요. 자밀 원희 올라갑니다. 어, 들어갔어요. 자밀 원희. 와, 자밀 원희의 집중력. 20득점을 찍어냅니다. 98-92. 수비를 딱 돌리면서 레이. 어, 블락샷입니다. 블락샷. 와, 득점 위에 블락샷까지. 네, 허우 스텝백 석점.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자밀 원희. 자, 그리고 이렇게 남은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이대로 지나갑니다. 네,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는 98-92. 서울 SK가 6강 플레이오프 2연승을 달립니다. 네, 그리고 1, 2차전을 모두 승리하면서 4강으로 올라갈 수 있는 100%의 확률을 따옵니다. 네. 아, 오늘 정말 어려운 게임을 했던 서울 SK. 결국에는 베테랑의 힘으로 마지막 승부를 뒤집고 2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승부 초마다 이 허일영 선수 아주 귀중한 외곽슛이 있었고요. 예. 전반전에는 무기됐지만 자밀 원희 선수가 승부처에서 본인의 역할을 200% 확실히 해내면서 그렇죠.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예. 오늘 경기마저 SK가 따내면서 시리즈 전적 2-0으로 앞서 나갑니다.